아, 오늘은 화천에 있는 아주 친한 보시,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양고기라는 거를 지금 먹어보는데요. 양고기 갈비살이, 아, 이게, 이거 이름이 뭐라 그랬죠? 이게 숄더래. 숄더. 네. 숄더랙이라고 그러네요. 이게 아마 갈비살 등 쪽으로 저기 있는 살 부위인가 본데요. 아, 먹어보니까 고기가 굉장히 연하네요. 그리고 육질이나 이런 육즙도 좀 많이 나오고요. 여기가, 소렘 양공장 춘천에 있는 좀 선전을 좀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. 고기를 굉장히 그 사장님께서 정성 들여서 해주시는 것 같은데, 춘천에 있는 어디요? 소렘 양공장 소렘 양공장 양공장이라고 하는 데서 산속에 있는 자연인 저가 별로 못 먹어봤을 것 같다고 이제 일부러 친구가 사갖고 왔어요. 근데 춘천에 있는 여기 양공장 사장님이 굉장히 친절하시대요. 이게 키로에 3만 원 미만입니다. 키로에 3만 원 미만이라서 먹는데도 부담도 없고요. 그래서 이게 제가 볼 적에는 야영하시는 분들 소고기나 돼지고기 구워 먹는 것도 좋지만은 이거 양고기 한번 좀 주문해 가지고 구워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제가 전화번호하고 이런 거는 나중에 화면에다가 띄워 드리겠습니다. 한번 시켜서 한번 드셔 보시고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추천을 좀 드려요. 지금 이게 이 고기가요. 이게 좀 한번 찍어 근데, 주실래? 제가 한번 좀. 저는 두려운 게, 예. 양고기를 사람들이 먹다 보면, 그다음부터는 저는 소고기하고 돼지고기가 덜 팔릴까봐 사실 걱정이 돼요. 요거 한번 좀 찍어 주세요. 아, 요거 육즙이 잘잘잘잘 흐르는 게, 이게 원래는 지금 아니, 그거 한번 드셔보셔, 그것도. 요게, 제가 항상 이름은 항상, 예. 그냥 먹는, 양념하고, 요거는 제가 볼 때는 허브 열매 같아요. 근데 요거를 얘하고 얘를 살짝 찍고, 그리고 허브 열매를 살짝 묻혀서, 뜨거워. 뜨거워. 좀 갑니다, 이거. 근데요, 이게 고기가 연해요. 고기가 연해서, 제가 이걸 먹으면서 딱 떠오르는 게, 아까 부모님 얘기했잖아. 솔직히 사온 사람한테 고마운 것보다 우리 아버님 생각이 나네요. 우리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연세가 지금 94, 93살이신데, 제가 다음 주에는 이거를 꼭 우리 친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, 이거 사갖고 집에 가서 어른들한테 숯불구이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. 아, 진짜 이게, 갑자기 이거를 딱한입 씹음과 동시에 생각이 나는 거는, 예, 부모님 얼굴이 생각이 날까요? 제가 1차는 기부하겠습니다. 기부 1차는. 아, 이게 또 갑자기 이름을 이네요. 그게. 진짜요. 이게 그냥 이게 뭐 이렇게 지금 그 촬영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. 고기가 연해요.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여기는 잘 아시다시피 그 화천의 산속이잖아요. 화전민. 제가 산초박 아시죠? 그죠? 그럼 여기 지금 현재 이것들이 저희 농장에서 자라는 거를 지금 뜯었어요. 이게 자소엽. 이게 자소엽에다가 요즘 그 산초에 겨순 나오는 가지들을 제거하고 있는데, 이제 산초 싹에다가, 그리고, 요거는 삼채를 올려서,
거기다가 요즘 이제 가을 민들레가 나오는데 저희 농장에는 그 가을 그 흰민들레, 이게 완전 토종입니다. 토종 흰민들레를 올려가지고 여기다가 요거 가루에다가 요 허브 열매를 찍어서 와 된장이 필요 없어요. 이렇게 해가지고 아유 이거 보시는 분들한테 가혹해.